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미니 네트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사이즈인데요. 물론 만드는 방법 동일하게 사이즈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올 만큼 작은 사이즈의 미니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소품들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래 만든 목적은 제가 십자가를 집에서 원래 이렇게 장식해서 노는 십자가지만 가지고 다니려고 십자가를 넣을 파우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뭘 넣으셔도 상관없겠죠. 필요한 것들, 좀 작은 소품들 이렇게 넣고 이용하실 수 있는 미니 사이즈 파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크게 만드시면 화장품 이런 거 저런 거 다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도 되고요. 방법만 동일하게 하셔서 자유롭게 사이즈 조절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임 장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 네트 무늬 넣어서 만들어 줄 거고요. 한길 긴뜨기 이용해서 떠줄 겁니다. 저는 리본 코튼이라는 이름의 실을 사용했고요. 이 심플 실은 연 블루 컬러고요. 얘는 연 데님 컬러예요. 이 컬러로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할 바늘은 3mm 사이즈 5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을 잡아 볼게요. 왼손으로 감아서 잡아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쫙 펼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세 번째 손가락도 펼쳐 주시고요. 엄지와 중지 이렇게 같이 잡아 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머리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고 한 바퀴 돌려서 교차해 줬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주시고요. 이 교차된 부분을 옮겨 잡아서 사슬뜨기를 해볼 거예요. 실을 걸어서 사이로 이렇게 빼주시면 첫 번째 사슬인데요. 꽉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져서요. 끝까지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공간,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사슬뜨기 걸어서 사이로 빼주시면 자, 두 개의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슬뜨기 두 개가 됐고요. 계속 이렇게 사슬 올려주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이 두 개의 손가락은 사슬을 계속 따라 올라가 주시면서 이렇게 지탱해 주시면서 계속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총 18개의 사슬을 올려줄 거예요. 지금 다섯 개 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또 따라 올라가서 잡아주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18개의 사슬을 이렇게 올려줬고요. 여기가 밑에 가로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쭉 올려서 긴 직사각형 형태의 파우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사이즈는 가로가 이렇게 이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원하는 것만큼 좀 더 넓게 크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사슬 개수를 더 늘려주시면 돼요. 원하는 길이로 짝수의 개수로 사슬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이제 떠줄 텐데요. 저는 한길 긴뜨기와 사슬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네트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코 부분이죠. 첫 번째 코 위로 기둥코를 올려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를 위해서 사슬을 저는 두 개만 올려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사슬을 올려주고요. 여기 세 번째. 여기가 사실은 첫 번째 코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코를 사슬뜨기로 건너뛰어 줄 거거든요. 여기 한 코를 건너뛰어 줄 부분을 위에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번째가 첫 번째 콘데 건너뛴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스킵해주고 그 다음 여기가 사실은 두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바늘을 한번 실에 걸어주고 자, 다섯 번째 코라고 세워졌던 여기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 빼고 자, 이렇게 세 개의 실이 걸려있죠. 하나, 둘, 셋. 앞에서부터 두 개 빼주고 또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빼주시면 한길긴뜨기를 떠준 거예요. 이렇게 네트 무늬가 나옵니다. 자, 한길긴뜨기 뒤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밑에는 스킵해줬던 첫 번째 코, 그리고 기둥코에 두 개, 사슬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가 된 거고요. 반복해서 계속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떠주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밑에 부분에 다음 코가 여긴데요. 대칭이 되게 사슬뜨기와 한 코가 건너뛰는 게 대칭이 되게 해주시고 건너뛴 다음 코에 다시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다시 사슬뜨기 하나 밑에도 다음 코는 여긴데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다시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뛴 그 다음 코 여기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사슬로 한 코 건너뛴 스킵해준 부분이 이렇게 네트 무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네트 무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쭉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떠줬고요. 마지막에 지금 두 개의 코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한길긴뜨기 떠줬고 그 다음 하나 둘 두 개가 남아있죠. 마지막 끝부분 해볼게요. 역시 사슬 하나 그리고 두 개의 남아있는 코 중에 하나 건너뛰고 맨 마지막 코 여기에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떠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떠줬으면 다시 돌아오면서 맞은편에도 한길긴뜨기와 사슬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맨 마지막 코에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끝까지 다 떠준 상태에서 사슬 하나를 올려주고 방금 마지막 코였던 이 자리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면서 방향이 돌아왔죠. 그리고 또 한 번 사슬뜨기를 해주고 방금 그 마지막 그 코에 한 번 더 사슬뜨기를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떠주면서 한 바퀴 돌아오게 그리고 돌아오는 길 마찬가지로 쭉 떠줄 텐데요. 자,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 떠야 될 부분은 대칭이 되게 그 한길긴뜨기가 있던 그 자리에 떠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꼬리실이 따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꼬리실도 잡고 같이 떠주겠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의 한길긴뜨기는 여기다 떠주면 되겠죠. 전에 있던 한길긴뜨기와 대칭이 되게 실 걸어서 여기다 넣어서 빼주시고 똑같이 한길긴뜨기 이 꼬리실을 같이 잡아서 떴어요. 다음 사슬뜨기 하나 또 그 다음 한길긴뜨기와 대칭이 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다음 한길긴뜨기 좀 더 두꺼운 실로 큰 사이즈로 만들면 요즘 많이 하고 다니는 네트백 기본 네트백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뜰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실보다 좀 더 두껍고 조금 더 뭐 가벼운 느낌이면 괜찮겠죠. 여름 가방이니까요. 다양하게 어떤 실도 사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큰 사이즈로 가방으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미니 파우치로 만들고 있긴 합니다. 지금 자, 거의 다 끝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고 이 꼬리실 정도 됐으면 이제 끊어주시면 됩니다. 끊고 갈까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지막 맨 마지막 코는 여기예요. 얘는 기둥 코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제일 처음에 한길긴뜨기 떴던 부분이거든요. 사슬 하나 해주고 자, 맨 마지막 코 이 부분에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에 사슬 하나 해주고 제일 처음에 기둥코로 올라왔던 이 부분에 그냥 이 가운데에다 쑥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끝이 납니다. 대칭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에 반대편에 하나 둘 셋 됐죠. 그리고 제일 처음 부분도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칭이 되게 첫 번째 단이 마무리 됐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단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 두 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슬뜨기가 먼저였잖아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죠. 그래서 하나 둘 기둥코로 올라간 다음에 또 사슬뜨기 하나니까 처음에 사슬뜨기 3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 바로 그 위에 같은 코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그대로 그 위에 쌓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해주고 역시 한 칸 건너뛴 다음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똑같이 쭉 따라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이 바닥을 중심으로 윗부분으로 쭉 쌓아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높이까지 올려주면 되겠죠. 가로 바닥 부분은 가로 길이는 이미 정해졌고요. 높이는 역시 원하는 사이즈로 길게 해서 필통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물론 필통으로 하면 바닥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하셔야겠지만 뭐 화장품 케이스 같은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슬 하나 돌아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했죠? 얘 위에 하나 해주고 얘 위에 하나 해주고 그래서 돌아오면 됩니다. 자 다시 제일 끝에 부분에 있는 한길긴뜨기에 떠주고 사슬 하나 돌아오면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위로 이렇게 쭉 쌓아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접혀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끝까지 해볼게요. 네, 마지막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 떠줬고요. 맨 마지막 코는 사실 그 위에 기둥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해주고 기둥코 부분 맨 끝에 다 떠줬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왔고 맨 마지막 하나는 사슬 하나 해주고 제일 처음 기둥코 떠줘서 올려줬던 이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두 번째 단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접어보시면 모양이 대칭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 다시 다음 코로 올릴 때 기둥코 사슬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사슬까지 사슬 세 개 올려주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로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옆으로 한길긴뜨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단 시작했고요. 저는 제가 만든 이 십자가 넣는 사이즈로 만드는데 샘플보다는 가로를 살짝 넓혀준 사이즈예요. 이게 넉넉하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 건데요. 총 14개의 단까지 올려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단 할 차례고요. 14번째 단까지 올려줄 건데요. 자유롭게 원하는 높이까지 쭉 올려주시고 같이 마무리도 해보도록 할게요. 총 14번째 단까지 올렸어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이렇게 14번째 단까지 올려서 맨 마지막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에 빼뜨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다 됐고요. 마지막에 한 단만 좀 더 떠줄게요. 사슬 하나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넣어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올려주고 한길긴뜨기 했던 이 자리 여기에 빼뜨기 또 사슬 하나 이 가운데 네트에 빼뜨기 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빼뜨기 사슬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무늬 넣어주셔서 마무리해주는 거거든요. 한 바퀴 쭉 둘러볼게요. 자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사슬 마지막 빼뜨기 해주고 또 사슬 하나 해주고 자, 마지막 부분 연결은 실 끊고 돗바늘로 이어줄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되게 연결해주고 안쪽으로 실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무늬예요. 다 마무리가 됐고 윗부분이 이렇게 사슬과 빼뜨기를 이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벌어진 무늬거든요. 이제 조임장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조여서 잠가주는 방식입니다. 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실을 두 줄로 해서 여유롭게 일단 한 30cm 이상 이렇게 잡아주시고 좀 더 길게 한 40cm, 50cm 어차피 끊어줄 건데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요. 돗바늘로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두 개씩 동시에. 자, 연결해 볼 텐데요. 양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부분이 가운데죠. 여기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다가 하늘을 넣어줄게요. 넣고 바로 옆으로 나오고 지그재그로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 이렇게 쭉 이어줄 거예요. 다음도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둘러주면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조임 장식 연결해 줄 건데요. 제가 샘플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긴 조임 장식을 썼었어요. 뭐 생긴 거 여러 가지고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조금 더 작고 귀여운 게 있긴 한데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 이 얘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얘도 같이 돗바늘로 만나는 부분을 한 번에 연결해 볼게요.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이 조임 장식을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고 이 사이로 쭉 빼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빼줬어요. 빼주고 가장 넉넉하게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의 정도의 길이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 정도면 가장 벌어졌을 때 사이즈가 되겠죠? 좀 더 당겨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매듭 찍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은 미니 파우치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얘를 완성을 해봤어요. 조임 장식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조여주시면 이렇게 귀여운 복조리 형태 모양의 미니 파우치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만든 것보다 지금은 약간 폭이 더 넓게 만들어졌는데요. 얘 사이즈를 지금 같이 만들었던 이 파우치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땀수의 차이가 땀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손땀의 차이가 있을 텐데 네트백이어서 좀 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이 파우치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 일단 가로는 약 9cm 정도 나오네요. 세로는 15cm 정도 됩니다. 저랑 같은 코스로 뜨셨으면 이 정도 저는 사이즈가 나올 거고요. 십자가도 한번 넣어볼까요? 십자가가 쏙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그런 자, 이런 사이즈가 됐습니다. 예쁜 미니 파우치. 네, 편하게 이것저것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니까요. 꼭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큰 사이즈로도 만들어서 네트백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쁜 파우치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